와주세요. 빈틈은 없어. 다른 동지들을 붙잡아간 게 네 녀석들이구나. 이야기 들었다. 너희들의 지휘관이 붙잡아간 동지들의 체내에 있는 폭탄을 적출하고 있다지. 네, 정확히 알고 계시는군요. 당신도 즉시 투항하세요. 그러면 체내의 폭탄도 제거해드릴 수 있어요. 웃기지 마라. 누가 너희 같은 자들에게 항복할 것 같으냐? 비록 대장님이 우리에게 언질도 없이 우리의 몸속에 폭탄을 심어놓긴 했지만 그 또한 대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결단이었을 것이다. 대장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에 변함은 없다. 우리에게 남은 건 결사항전뿐이다. 우리는 이곳에 끝까지 남아서 대장님을 추적하려는 자들을 칠 것이다. 너희도 방해한다면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하겠다. 당신의 목숨까지 도구로 쓰려고 한 자에게 아직도 충성을 바치겠다는 건가요? 적이지만 정말 대단한 충성심이군요. 다만 당신은 섬겨야 할 주인을 잘못 선택했어요. 뭐라고 해도 좋다. 우리는 대의에 이미 목숨을 바친 자들. 이 정도 일로 주인을 바꾸지는 않는다. 알았으면 즉각 동지들에 대한 포획 행위를 중단해라.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총구가 너희의 미간을 겨눌 것이다. 내일 강하고 당당하게